자, 일단 엄마부터 볼게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니까.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부모 복도 없어라. 남편의 복도 없어라. 엄마야. 솔직히 그래. 왜냐면 이게 엄마가 혼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요? 아니요. 그치? 네. 왜냐면 남편의 복도 없어라, 부모의 복도 없어라는 내 부모, 부근. 이 기둥이 항상 없어.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애정이 항상 고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정이 뭔 줄을 몰라. 고프긴 하는데. 참, 진짜. 그래서 얘기하면 진짜 이만큼의 책을 써야 돼. 근데 내가 딸한테는 나 같은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고, 곱게 컸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 따님한테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부모의 그늘이 없었던 것만큼 내가 어떻게든 이 딸을 지키고 그늘이 돼주고 싶어. 능력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간에. 정말로. 그래서 엄마 딴에도 솔직히 따지면 이제서 편해지셨어요. 10대, 20대, 30대. 그다 편하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그때는 살아야 되고, 뭐또 몰라서 시집도 갔고, 뭐또 몰라서 아기도 낳고 이러고 왔지만, 내가 볼 때는 신수가 편한 게 아니라 지금에서는 이 신경 안 쓰고 저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자식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나 건강해서 지금 병안 걸려서 이 나이에 내 자식한테 민폐만 안 주고, 얘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엄마가. 그래서 건강만 내가 하고, 또 엄마도 놀수 없는 발자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의 집일이든 뭔 일이든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일이든 간에. 그래서 배움이 크게 길지도 않고, 엄마가 정말 왔었던 교사, 공무원, 요렇게 올수 있는 여사의 소리를 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원망도 없는 게 본인의 엄마예요. 우리 따님은 그냥 원망하면 뭐 하나 싶고, 또돈 많고 자상하고 막 이거 남의 집 경치 얘기고 그냥 그래. 그래서 홀로 외로운 사주의 팔자. 좀 그게 있어요. 그게 부모궁에서 지탱을 못 해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떠돌이 인생, 고아 아닌 고아. 내가 형제 일신이 있든 없든 간에 기댈 수도 없고, 손잡고 막 이렇게 올 수도 없는 그게 좀 있다. 그러니 올해는 크게나마 그래도 나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엄마가 원래 본인의 엄마가 내 성도 몰라요, 내 나이도 몰라요. 가엾게 봐야 돼요. 뭐가 없어서 가여운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엄마 딴에는 그냥 내 몸수나 건강하고 금전을 버르셔야 돼요. 본인이 무슨 일이에요? 아 그렇지, 남의 집일도. 그래서 내가 오전 오후가 바빠야 돼. 할수 있는 재주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내가 조용히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과 막 이렇게 직장을 다녀서 갇혀서 살지도 못해. 내가 오로지 조용히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엄마가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어딜 가서 욕 먹진 않아. 어딜 가서 남의 집 가서 뭐를 한다 그래도 이것도 엄마 직업 중에 요즘은 최고의 직업이에요. 솔직히 옛날이야 그랬다 그래도 지금은 이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도 있어 엄마가. 그러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뭘 하나를 닦으더라도 내 것처럼 닦고, 뭘 하나를 정리해더라도, 뭘또 쉽쉽사리 내 마음대로 건들질 않아.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상대의 사람을 배려를 해주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올해 일거리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은 많아. 요일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소골찬이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이면 돈을 조금 더 벌을 텐데. 아등바등 벌어서 이렇게 갖고 또뭐 하나라도, 딸내미 시집 가기 전에, 뭐 자식들 시집 가기 전에 내가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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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놓은 거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는 게 우리 엄마야. 그래서 놀면 뭐 하나. 평생을 일하실 건데, 그래도 평생 일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여성 질환, 엄마 여성들만 갖고 있는 질환,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끝 발 말고 손끝 마디 마디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손끝 마디 마디 좀 저리고 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침을 맞든, 아니면 이게 조금
염증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좋은 왜 그 뭐 이렇게 뭐 주스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약만 가지 마시고 너무 한약만 가지 식습관을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위의 기능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부대 기능 이런 소화 기능이 엄마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 스스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진단을 조금 점을 보면 이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구나. 이러고 왔구나. 아 왜 맨날 아프다 그래 이게 아니라 아 저렇구나. 만약에 본인이 이 나이에 엄마처럼 살라 그러면 엄마는 본인 나이에는 너무너무 비빌 구석이 없었어요. 그제? 그리고 그냥 혼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엄마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그리고 금전도 제일 중요해서 올해 2022년 어떻게 될 건가 또 궁금하신데 어디만 이렇게 오해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산후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생아. 그냥 남의 집에 예. 청소만 하러 다니세요. 예, 예. 조심할 건 뭐 아기를 봐준다든가 예.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살짝 내가 안 한 것도 억울수. 이런 게 살짝 들어올 수 있어서. 아, 요번에 새로 들어가는 데가 신생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간다야 돼. 큰오빠도 애 낳으면 신생아잖아. 근데 큰오빠는 안 보잖아. 그래서 제가 뭐 파출부라고 하면 뭐 그냥 청소만 해주고 가는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청소만 해주더라도 이제 모르는 일이거든. 신생아라든가 아이 있는 집이라 조금이라도 뭘 만진다든가 뭐 이러면 말을 들을 것 같아. 내가 해주고도 그거 아닌데 억울수 그게 조금은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 아 여기 다니지 말라나 보다 하고 나서 그냥 마음 편한 데 다니세요. 왜냐면 내가 안 해주고도 억울수가 나와 분명히 100%예요. 근데 그 억울수 중에서 그럼 엄마가 마음에 분이 안 삭혀져. 내가 뭘 잘못했나?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러다 보면 다른 집 일도 실수가 나온다 이 뜻이야. 그러니 가서 아니다 싶으면 아 내가 더 가면 조금 더 억울하겠구나. 그러면 아 그럼 저는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근데 그게 관제가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아이를 뭐 하는데 자기네가 뭐 CCTV에 이런 별난 많아요. 있어요, 다. 엄청나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만 올해는 돈은 못 벌지는 않는데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러면 괜히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미지, 나의 마음 상처, 억울함 이런 것이 온다. 여태 잘 살았다. 애썼다. 그러니 그럴 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뼈 마디마디는 조금 따뜻하게 어떤 거를 가지고 나서 간다든가 그러면 좀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거 염증 치료하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따님. 아니 저 하나만. 제가 저기 남자친구를 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떨까요? 아니에요? 아, 딸의 저것까지, 엄마의 그것까지 판단해 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자의 복이 없다고. 근데 그냥 친구. 뭐 같이 살고, 막 그건 말고, 없다가 생긴, 이제 통화를 해도 알 수 있고, 이제 뭐, 그렇잖아. 얘네들은 얘네 다 커갖고, 자기네들 연애하기 바쁘고, 누가 없나 바쁘고, 자기네 슬픈데, 그래도 나 그냥 밥 먹었어? 이게 아니라, 남녀의 그거가 조금 그리운 사람이야. 그냥 꼭 만나서 인연이 그쪽이 뭔가 불륜이 아니면 아니면 그냥 서로 저녁도 먹고 아유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안부나 좀 묻고 그렇게 좀 애정을 한번 지금은 급하게 급하게 그게 뭐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부나 묻고 이렇게 팔자 고칠 것 같진 아니고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서로 왕래 끝에 그냥 좋은 일로 식사하고 안부 묻고 또 어디 뭐 놀러도 갈 수 있으면 시간 내서 놀러도 가고 근데 이제 엄마 딴에는 놀러도 가고 싶고 막 이러긴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놓은지라 허락지가 안 하는지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연애도 근데 그래도 한번 쉬는 날 이럴 나는 그래도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더 마음에서 엔도핀이 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남자가 귀인이다는 아닌데 내가 잠시 잠깐 친구로서 갈 수 있는 인연이니 너무 이 사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들어온 인연이에요. 그러니 엄마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괜히 안 하던 거 하는 건가? 내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그건 아니었는데 내가 안 만나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괜히 이상해서 내가 마음만 흔들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게 걱정해.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연은 아닌데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밥 저녁이나 드시고 뭐 안부나 물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따님 부끄럽지? 자 우리 따님 잠깐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먼저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머릿속에 구상은 좋고 머릿속에 계획은 좋으나 네가 구상하고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못한다. 자 내가 전공을 왜 그만뒀다고 생각을 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배우는 학업과 내가 스스로의 기운에서 엇나가 버린 거고 그게 누구랑 싸웠든 안 싸웠든 구설이 있었든 간에 말을 줄여야 돼. 그리고 정당성 가지 마. 정당성. 따지지도 마. 그리고 이건 이건이 내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하지 마. 그건 내가 오너가 됐을 때 나한테 어떤 건이 왔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건이 왔을 때 그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던데 그렇게 이렇게 더 부딪혀면 쌈딱밖에 안 된다. 여자로 살 거니 남자로 살 거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게 있어 사람마다. 내가 엄마랑 왔기 때문에 점을 봐주는 거 어린아이들은 안 봐주는데 근데 이제는 네가 내 전공이 뭔지 여태까지 고생하고 저렇게 살아온 엄마 밑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명예라는 거를 성공을 하고 싶은 건지 결정을 줘. 둘 다 갈 순 없어. 명예랑 성공을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 교수님들마다도 페이가 틀리죠. 그죠? 근데 돈을 갈 것 같으면은 박복한 월급으로 갖고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돈을 찾아가려다 보면 자 수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습사원이라는 것도 있다고. 자 21에 할 것도 있고 22에 할 것도 있고 23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너는 그거를 넘기고 이상을만 보고 있는 거야. 성공을 하고 싶어. 명예도 갖고 싶어. 어? 거기에 내가 명예를 갖고 뭐 하면 돈이 따라오지 않나요? 꼭 그렇진 않아. 그잖아. 교장 지금이야 뭐 부패된 것이지만 내는 옛날에 교사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없었어요. 그 월급이야. 공무원들이 국급 공무원들이 그냥 그 받아지는 데서 살아가니까 그 명예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그 혜택들 그걸 누리면서 그걸 즐기며 사는 거야. 근데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자질은 되는데 네 속에 내가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내가 그랬지. 사가자로 끝나든 그럼 교사가 되든 원자로 끝나든 공무원이 되든 자 연구원이 되든 자 박사가 되든 예를 들어서 뭐래도 하라고. 근데 생각만 해서 너가 움직이질 못해. 자 공부는 본인이만 하는데 그지 엄마가 힘들게 벌어서 본인이 대학금 등록금을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금 학비를 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도 뭐가 됐든 저렇게 됐든 어쨌든 엄마가 뭐 죽은 본인이 그러잖아. 그지 그럼 내가 장학생이 돼서 엄마의 등록금을 줄여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방학 때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내 생활비 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그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너가 뭘로 갈 거냐고 이목을 따지질 말으라고. 자 명예를 갈 것 같으면 명예로만 가. 돈을 갈 것 같으면 돈만 가라고. 두 개가 합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 처음부터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 이상대로 못 간다고 절대적으로. 이해갔지? 너 뭐 할 거니? 근데 물어보자. 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시집은 아직 늦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 뜻대로 내가 본인 같은 경우가 부리고 살아를 가고 잔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너가 남자한테 딸려가진 않아. 처음만 그렇지. 스스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판단을 해. 당연히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지.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 그게 조금 지나면 의심병으로 온다. 우리 따님 자손아. 너무 합리적으로 보면 딱딱딱딱 계획 속에 가야 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 따님 자손도 계획을 가졌다가도 안 되는 게 많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고 싶냐고. 그건 못 찾았지? 네. 못 찾아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치? 같아요. 지금 방황할 시간이 없어. 성공하고 싶다며. 예. 돈 벌고 싶다며. 그럼 내가 바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경영이 됐든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 언어를 보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가 주체성을 잃었단 말이야. 대학은 왜 갔나 싶어. 엄마 대학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 내 딸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어서 명예 얻으려고 대학을 갔냐고. 아니 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간 거죠. 근데 왜 멈췄어? 그치? 꿈과 야망은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는 본인을 질책하겠다는 게 아니야. 생각 빨리 하라고. 시간이 없다고. 왜냐면 너의 욕심에 너의 이 이루고자 하는 이 내 이거에 시간이 가면 너가 더 조바심을 느끼고 한계가 이게 있다고. 절대 죽어서는 못 사는 사람이야.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지는 못해. 이해갔죠? 그리고 나는 잘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시샘을 해. 그래서 너는 여자들한테 어. 제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언니를 네 그럼 왜지? 많이 있어서도 아니야. 뭘 이렇게 뭐 잘나서도 아니야. 뭐 학점을 A 뭐 A 플 A 받아서도 아니야. 그게 시샘과 질투가 있는 법이야. 어린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제가 나한테 그냥 어 왜 공격해? 제가 왜 날 따지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네가 빛나고 싶구나. 내가 조금 빛나나 보다. 그래 너 빛나라. 아 그래 네 말이 맞네.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었어. 다 숨기는 거겠죠? 응. 근데 결국엔 계속 자라면서 친구들 친구가 많지 않은 게 그거예요. 어. 주위에서 계속. 어. 근데 내가 뭐 한두 명까지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반인도 봐봐. 내가 가면서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이 가장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기술을 배워서 사업으로 가실 건 아니고요. 차라리 언어를 배워서라도 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를 네가 뚫으든지 경영을 배우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셔서 어? 의대는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네. 공부를 하셔서 기술 아니야? 절대적으로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차라리 교수가 된다든 지금부터 박사 석사를 따려고 하든 다시 너의 재편입을 해. 지금 대학교 멈춘 거 그걸 가지고 나서 나는 다시 가라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걸 가라고. 너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너의 의지력이랑 상관없이 너를 막는 운들이 있어서 섣불리 처음부터 빛날 순 없어. 30대가 돼야 빛나. 30대가 돼야지 빛난다. 그때까지 공부, 그때까지 경험, 그때까지는 이해가셨죠? 그리고 뭐 어쨌든 내 이미지에 있어서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러니저러니 하더라도 이제 외관상 나름대로는 여자다 보니까는 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높이는 하지 마. 그렇게 되면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가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어차피 눈도 손을 댈 거야. 저요? 응. 눈을 손대진 않을 거면 짝눈이니 어쩌니 이게 미용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래. 그러다 보니 뭐 그것까진 상관이 없어. 근데 더더욱 가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복의 턱이야. 그렇지만 네가 이 정도 가야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7, 8년은 미친 듯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엄마가 불쌍하다 그러면 이 하나만 알아라. 엄마가 일을 해서 학비를 대줄 수 있을 때 기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너는 공부를 해서 수료를 다 해. 아시겠죠? 효녀 딸이 되고 싶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어쨌든 모시고 살진 않아도 조금은 이렇게 내가 좀 건사하고 싶지. 남을 나라 나 좋은 남자 만났다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지금 남자친구물어 혼인내기 싸 물어볼 건 아니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가지 말고. 아, 이러다가 딱 걸린 게 코 끼는 거야.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 갖고 지가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야. 저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어떤 경영 아니면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이어가 된다든 그 아니면 내가 언어를 본다든 아니면 박사 석사를 따서라도 내가 연구원이 된다든 공무원도 구급 공무원으로 머물라고 하지 말고 네 성에 안 찬다니까?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절대 정치 쪽으로 빠지지 말고 절대 언론 쪽으로도 빠지지도 말고 그런 거랑은 안 맞아. 그리고 연예인 이런 거 못해. 아 진짜? 뭐 하려고? 저 과가 뮤지컬 과였어요. 아 못해요.
미안한데 못해요. 아이고. 응.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아까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드러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시샘을 느껴서 주인공 자리도 너를 뺏어버리는 연극이라고. 뭘 거기 가서 그래. 그냥 경영, 언어. 그래놓고 내가 뮤지컬을 가더라도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왜 연예인이 있고 촬영팀이 있고 감독팀이 있고 뭐가 돼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빠져 너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항상 이 길만 바라왔어서 이 길을 생각하지 않으려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뭘 모르래. 영상과를 가도 되고. 어? 아니면 이거를 하는 뭐 미술 쪽 뭐 이런 거를 단체를 이걸 뭐라 그래 뭐 예술인 단체를 갈 수 있는 뭐 그러면 언어도 공부하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경영이나 마찬가지고 요런 쪽으로 빠졌으면 좋겠어. 생뚱맞게 갑자기 이쪽 저쪽 가지는 못하네. 어 그러면 이런 쪽으로도 여기에도 다 교수가 있고 여기에도 또 뭐 어떻게 뭐 따다 보면은 뭐 박사 석사도 딸 수 있고 그럼 교수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 네가 가 누굴 가르쳐요 연기하는 것들을. 그러면 간호 안 돼요. 되면. 간호조무사 이런 것도 못해요. 성격상 하다가 두루 먹어요. 갈 것 같으면 의대를 갔어야지. 가운을 입으라는 사주인데. 그렇다고 재판 검사 판사가 못 되잖니. 변호사가 못 되잖니. 못하는 게 많아.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얘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못해요? 그렇게 죽을 만큼 공부를 안 해요. 아 맞아요.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 그 좀 이따 다시 봐줄게요. 정리를 하자면 본인은 진로에 있어서 내가 있던 걸 갖고 옆길로 빠져서 그거를 위해서 나가라. 어? 그리고 뭔가 관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관상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네.